면접반 첫 개강날이라서 아침부터 이제 김포카에 또 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팔 입고 이렇게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지금 이제 벌써 가을에 와가지고 저는 기도원이라서 공간을 들렸다가 일관으로 갈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조원들 처음 만나는 날이라서 좀 설렙니다. 자료를 가지고 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같이 지도원하는 친구가 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4개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규고요. 서울청 지원했고 29살입니다. 아, 저는 김포과 시강 들었어요. 네. 계속 이 얼굴이 익숙하신 네. 많이 뵀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3,350번 이철규입니다. 자기소개가 아직 숙지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끈기가 있는 이철규입니다. 얼음. 왼손이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네. 손을 좀 더 11자로, 아니, 아니, 왼손만 살짝 바깥쪽으로 빼고. 경찰이 되시려면 하고 싶은 부서가 있을까요? 여청과. 어우, 쉽지 않나. 진짜. 단순히 와 손톱다 우와 저 손톱다 사람 안 좋네 이걸 보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답변에 녹일 수 있게끔 내용을 해오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식 맛있게 드시고 수요일에 건강하게 봬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치안박람회가 송도에서 열린다 그래서 지금 송도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깜짝이야. 뚝배기. 근데 경찰에서 이걸 써? 써요? 어우, 무거워. 진짜 때리시게. 중요한 게 충격을 느껴가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기면서. 야 오늘 출동 나가시죠. 출동 나가시죠. 잡혀왔네. 만 조심해 주세요. 요거요? 네. 어, 네. 안에서 안 열려요. 안에서 열어봐요. 경찰차는 뒷자리에 그 손잡이가 없어. 여기서?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사람의 컨트롤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오, 좋아. 방범 순찰을 한다던가 다양한 임무를 하고 있고. 저 왜 이렇게 귀엽게 돌아다녀? 아까 현대자동차 봤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마네, 마네킹이에요? 와, 씨, 뭐야, 너무 소름. 아. 사람 아니야? 아, 마네킹이래요? 아, 마네킹이야. 어, 근데, 소름돋아. 소름돋아, 씨.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보고 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쫙 해봐. 그 학사위원들이, 이야, 따봉 이러지. 맞아,
진짜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쓰고 보셔야 되는 거, 필터. 네. 이 광원에 맞는 필터인데 여기 분들은 안 보이고. 오! 아, 보이는구나, 이거 쓰면은. 이게 다 될 수 없으니까. 신기하다. 아, 어제 중근쌤 그 강연을 듣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온 게 좀 아쉽다. 앞으로 그 면접에서 쓸 내용 중에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연관시켜서 그거랑 관련된 장비를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 아까보다 뭔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지? 진짜 아는 얼굴 있겠다. 뭔가 기분 묘할 것 같은데? 반가우면서도 뭔가 희미가 딱 근데 경찰 보고 입고 있으니까 크씨 간지나는 회사들. 지금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지금 찾는다고 하거든요. 파란색! 파란색! 네! 어? 좀 오래 걸리는데? 어? 오! 에코백 받았어요. 아, P&I 다 여기 모였구만. 아, 나 해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했다가 탈락하면은 아, 땀 엄청 날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힘들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혹시 KBS 다큐멘터리 제작 팀인데 KBS요? 네, 마이크. 아, 제가 매니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철규라고 하고요. 한번 써내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찰 준비생이 아니라 경찰 15 신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을 잘하네. 나 말을 떠듬떠듬 해야 된다. 바로 너한테 넘겨가지고. 아, 여기 너.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원, 투. 됐습니다. 원. 사진 찍었어. 아, 그래? 사진 찍었어. 아, 그거? 우리도 찍었어. 아, 숨이 안 들어온다. 와, 수완 체력 쉽지 않네요. 통과를 했는데 3분 50초로 통과했습니다. 체험박람회 구경이 끝났어요. 이제 되게 다양한 거가 있는데 신기한 것도 되게 많고 되게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체험박람회 그냥 갔다가 오는 건 의미 없어요. 이제 끝나서 조원들하고 다 같이 집에 갈 예정이에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써온 거 어딨어? 그거 먼저 주자. 보자. 아르바이트, 의무경찰. 근데 의무경찰 내용을 뒤에다 썼다가 최근에 저 편의점 알바하면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바꿨거든요. 아, 진짜? 네. 전체적인 일 줄거리는 썼는데 그 특별한 사건들을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많이 못 썼거든요. 내가 그 면접 가면 이 얘기만큼 진짜 꼭 하고 나오고 싶다. 가장 최근에 저 편의점에서 자살 기도자를 저한테 갑자기 번개탄 찾으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힘들어서요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 나쁜 생각 하시는 거 하면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면 제가 도와주겠다. 그때 제가 알바하는 중이라서 그때 같이 있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저분 좀 쫓아가주면 안 되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인계를 시켜서 보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물어보면 좀 얘기하고 면접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뭔가 책임감이라던가 나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철규의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 점수도 나쁘지 않고 체력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꾸준함이라던가 성실함 이거를 시작으로 했으면은 좋겠어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왜냐면은 체력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하잖아.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여기서 성실하기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다 학업과 병행하거나 수험과 병행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뭘 나와야 되냐면, 지금도 나는, 그러니까 면접 기간에도 쉬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로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군대 얘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의경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진짜 경찰인 적은 없었지만 경찰이라는 책임감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경찰을 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한마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한 30초 분량으로 되게 짧기는 해야 되거든. 그걸 줄이는 건 어차피 같이 만들 거니까. 자기소개하고 나서 그냥 면접 끝나고 마지막 한마디는 웬만하면 서울청원 웬만하면 시키더라고. 서울청원 웬만하면 시키고 진짜 꼭 해야 되는 반짝반짝한 내용들은 무조건 다 넣게끔 하죠. 지원 동기에는 약간 책임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면접에서 뭐 실패했거나 포기했던 경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철규는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 의무경찰 수험생활 얘기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밤늦게 귀가하는 누나들의 보호자가 돼서 같이 이런 역할을 했었다. 근데 경찰차, 순찰하는 경찰차들을 보며 우리가 되게 보호받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경에 입대했다도 좋아. 연결 고리를 그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의경에 입대하고 보니 정말 너 내가 하는 역할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이거 얘기하고 지진 때 이런 역할을 하며 경찰로서의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책임감을 배웠다.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내가 뭔가 안전 예방 활동을 한 경험, 그러면 최근에 그 경험이 나오거나 플러스 봉사활동 또 경험이 나오면 될 것 같아. 지금 하나가 빠져있는 건 뭐냐면 조직력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야 돼. 조직력 팀워크를 갖춰서 이러한 결과를 냈다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면 알바 때를 얘기를 해도 돼. 다음 파트타임 위해서 뭔가 좀 미리 준비해놓고 필요한 부분을 각자 도와주면 정말 좋은 팀워크를 이뤘는데 그때 알바했던 애랑 뭐 10년째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고, 동료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다,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얻고 그런 게 싹 들어가. 그냥 그 한 줄에 사람들이 해석을 해. 그렇게 팀워크랑 조직력을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조직력에 일조하고자 서울청에 지원한 김철규입니다로 했다. 이렇게 단계로 가야 돼. 이거는 꼭 나와야 돼. 서울청은 이걸 꼭 물어봐. 오케이? 면접은 이런 거야. 와. 오케이? 고생했어. 그 활동은 괜찮아? 네, 저 되게 저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제가 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처음에 그 철규 봤을 때 그 약간 자신감을 뛰어넘는 자만감. 자만이 넘쳤는데. 원래 면접이 잘 어려워, 진짜. 좀 이렇게 놀면서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 그래서. 진짜 그 생각했거든. 고생했어. 네. 정리해서 줘. 네.